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문정희 시인의 자화상 부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신의 자화상인데요. 자화상을 여러 편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은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입니다. 뒤편에 가서 이 그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고요. 그럼 상당히 거친 그런 붓질이 표시가 나죠. 눈빛을 보면 좀 불안한 그런 눈빛도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문정희 시인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고흐와 고갱은 함께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고흐가 친구인 고갱과 불화를 겪게 되자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른 후 어딘가 좀 우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그 자신의 모습을 그린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는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필체를 사용해서 고흐 자신의 불안과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흐와 고갱은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아마 고흐에게 고갱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겠죠. 자, 그리고 고흐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뭐, 권총, 자살, 뭐, 타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 모란 죽음에서 나타난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로 이별과 죽음을 드러낸 문정희 시인의 자화상 부근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 자화상을 보고, 고흐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문정희 시인이 시로 나타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의 문 파이프에서 진종일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오후, 조여로운 나무 의자 위로 모란 죽음이 내려앉은 반 고흐의 방.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삼나무들은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된다. 날 흔들지 마, 날 흔들지 마.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문으로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또 하나의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뭐, 새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제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입의 문 파이프에서, 자, 지금 화자는 그림을 보고 있죠. 자, 그림 속에 입의 문 파이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죠. 진종일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오후. 자, 실제 까마귀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까마귀들은 담배 연기를 까마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주관적 표현이죠. 자, 여기 까마귀들하고 대괄호 해놨는데, 앞으로 대괄호 해놓은 게몇개 나옵니다. 절망감, 불안감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를 할수 있겠죠. 자, 입에부터 날아오르는 까지는, 자,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의 모습이죠. 자, 조여로운 나무 의자 위로. 조여로운은 적막하고 고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막감과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노란 죽음이 내려앉은, 자, 죽음인데 노란이죠. 아주 노란의 강한 색채가 느껴집니까? 시각적 침상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노란색으로 나타냈죠. 추상적 관념, 즉 죽음의 시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반 고흐의 방.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자,
아마 지금 뭐 반고흐의 방을 뭐 상상을 했겠죠. 물론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 그곳을 반고흐의 방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식유법이 쓰였습니다. 삼나무들은, 자, 삼나무들도 그림 속에는 없었죠. 자, 대관람 거는 전부 다 절망감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절망감 때문에 고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림 속에 없는 것을 주관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까마귀하고 삼나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아름다운 고뇌를 울부짖다가 자, 고우가 그 그림의 모습에서 바로 이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고뇌는 아마 고갱이 떠날 것에 대한 공포. 고갱이 없으니까 고우가 살수 없어서 아마 죽었다. 이런 추리도 가능하겠죠. 자, 아름다운 고뇌지 않습니까? 우리 고뇌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으면 역설법이죠. 자, 시에서 이제 역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는 거고, 반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부짖다가, 자, 이 부분은 의인법이 됩니다. 자, 삼나무들이 고우가 울부짖었으면 뭐 의인법이 아니겠죠. 삼나무들이 울부짖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자, 청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그대로 하나의 정물이 된다. 자, 이건 그림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고흐의 고뇌가 그림 속에 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이미지가 드리운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따라서 고흐가 죽는 것을 예감할 수 있겠죠. 날 흔들지 마, 날 흔들지 마. 자, 시행의 반복이 되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요.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혼란스러운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 자, 바늘 끝에 서 있는을 먼저 볼까요? 바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 한자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백척간두 또는 노란지휘, 풍전등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슬픈 눈을 보죠. 슬픈 눈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고객 당신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뜻이겠죠.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자, 그는 그림 속 고흐죠. 내는 화자입니다.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실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화자의 생각, 감상이죠. 또 하나의 먼 이별을 예비시킨다. 먼 이별. 아마 이거는 고갱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또 고우가 영원히 이별하는 고우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비시킨다는 느낄 수 있다죠. 실제로 고우는 뭐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고갱이 떠나고 자기는 권총으로 자살했다 아니면 뭐 타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독주를 권하는 고독한 고우에게서 이별을 예감하는 납니다. 자, 고우의 그림을 보고 자, 고우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 뭐 고우의 그림을 보고 느낀 문정희 시인이 느낀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자화상 부근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역시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고요. 서정시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성격은 고백적이고 또 성찰적이죠. 여기서 고백은 뭐 고우가 고백하는 것일 거고요. 성찰적은 되돌아보면서 살펴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특징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을 했다. 아마 우리 김천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도 있죠. 역시 그림을 보고 지은 시고요. 상징적 공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저 고흐의 방이라는 공간입니까?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다. 뭐 시각, 청각이 나타났죠.
실제 그림이 없는 까마귀와 삼나무를 활용해서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인간의 고독과 좌절감입니다.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 시의 창작 동기를 찾아보고 문학과 예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창작 동기는 고흐의 그림을 보고 나서죠. 문학과 예술의 관계는, 자, 그림을 보고 시를 썼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문학과 예술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에 있다. 자,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합니다. 자, 고흐의 그림들에 나타난 다양한 사물을 토대로 또 자기가 생각해낸 사물들도 있었죠. 까마귀하고 삼나무가 있었습니다. 노란 죽음과 같이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이별과 죽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고흐의 그림을 보고 문정희 시인이 그 느낀 점을 시로 표현한 자화상 부근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문학 작품이 다른 예술 분야와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듣다가 어떤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뭐 노래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예술은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서 아마 인간적으로 또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문정희 시인의 자화상 부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